오랜만에 새우 한번 먹어볼까? 좀 닦아주세요. 옛날에 미세스 굴돌이 2013년에 처음으로 회를 먹으러 왔는데 그때 자기는 안 먹겠다 그랬어요. 그래서 자기 젓가락으로 숟가락도 필요 없다고. 그런데 한번 먹어보더니 맛있다. 지금까지 한 회로 한 500만 원 쓴 것 같아요. 맞잖아. 회를 한번 먹으면 한 10만 원 들어요. 10만 원. 맞지? 10만 원이 뭐 얼마야? 4,000 페소. 아니 요즘에는 5,000 페소야. 요즘 220원이야. 솔. 아. 아, 근데 좀 이상하다 했어. 맛있다는 거야. 이거 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? 네. 처음에 회를 안 먹었잖아. 응. 안 먹은 이유가 뭐야? 맛을 몰랐어 그래. 맛이 이상한 맛이 날 줄 알았어? 응. 비린내? 응. 이거 완전. 이거 핀드크 스타일이다 진짜. 맞지? 와. 옛날 기억나지? 오르티가스에서 회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회를 먹고 필리핀 사람들은 옆에서 뭐? 스팀? 찜? 딴 거? 나 먹었어. 안 먹으니까. 짜잔. 오 예. 이거 산삼 먹을래? 아 이거 맛있어. 이거 맛있어. 이게 맛있지 않아서 실패를 먹고 나더라고. 이거 한 두 개 정도. 두 개. 살짝. 그 다음에 하얀 김치를 그 다음에 마늘 그냥 쌈장 조금 고추 작은 거 하나 마늘총 그래서 이거를 그 유럽 사람들한테 주면 이거 반을 먹어. 맞아. 아, 맞아. 잘라 먹고. 잘 먹지. 잘 먹고. 다 씹지 말고 이거랑 같이 먹어. 레이버는 해야지. 요즘 회는 회랑 소주랑 먹으면 술 많이 취해. 그래? 진짜? 왜요? 이거 왜냐면은 그 고기는 이게 소화가 천천히 돼. 배불러요. 배불러가지고 천천히 되는데 이거는 다이어트 음식이야. 다이어트 푸드야.
그러니까 술 많이 먹거든. 맛있으니까. 근데 이런 게 맛있어. 이게 그 바다 음식이 되게 맛있어. 자극적이고. 맞아. 술 많이 취해. 밥을 많이 못 먹으니까. 맞아요. 그 다음날 되게 힘들어. 먹을 때 맛있어, 근데. 먹을 때 맛있어. 일단 스키다시 반찬이 많이 주진 않아요. 많이 주진 않은데 맛있는 것만 딱딱 주고 그리고 회가 있습니다. 네, 맛있어. 회가 괜찮아요. 회가 괜찮고 차라리 뭐 스키다시 많이 주고 회 조금 주는 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메인으로 나오는 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여기 올 수 있으려나? 여기 뭐 서울도 아니고. 네. 하지만 뭐 제 나름대로 기록으로 남겨 드는 거에 의의를 좀 두겠습니다. 사람이 많지도 않네요. 저 아저씨는 굉장히 궁금하네. 왜 뭐 하고 있는 건지. 향. 매운탕에는 고기가 거의 없습니다. 고기가 이제 뼈예요, 뼈. 네, 머리. 머리죠, 머리. 근데 회를 만약에 조금 이렇게 남았으면은, 회가 여기 남았잖아요. 회 남았잖아요. 이거를. 샤브샤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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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넣지 마. 샤브샤브. 10초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초. 대박. 이름은 매운탕인데 맵진 않아요. 근데 여기 매운탕은 잘 많이 났네. 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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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장. 나중에 됐어?